오늘부터 우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올해는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요,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친하게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여러분들 다 앞으로 돈이 되어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요,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요, 교재 몇 페이지를 펼쳐주시냐면요, 69페이지를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69페이지에 뭐가 있나요? 자격증 있죠? 예, 자격증이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거기 성명, 인간은 있죠? 개사적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부 구조로서의 우리의 의식, 이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이제 모습으로다가 사람들한테 비춰질 적에 그게 자기를 갖다 갖고 오고 자기를 다듬는 그런 게 돼요. 여러분들 거기 자격증에다가 성명란에 여러분 이름을 써보세요. 아, 지금 웃지 마세요. 신성한 의식을 우리 거행하는 겁니다. 예. 자, 이름 써보세요. 그리고요, 그 옆에다가는 한자로 가로 열고 자기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생년월일은 보통 이제 인쇄돼서 나오지만 생년월일은 안 써도 돼요. 왜안 써도 되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벽에 붙여놓을 때에 이 자격증을 생년월일은 이거는 저기야. 1급 기밀이야. 이거 있죠? 개인정보보호법상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화이트로 가리고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따라 몇 년도? 2017년도 쓰세요. 제몇 회? 28회. 예, 획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다 땄네요. 예, 그 다음. 2017년 12월 1일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예, 강원도 도지사. 맨 밑에 강원도 도지사. 자, 여러분들 자격증 다 땄죠? 예, 내년이 아니죠. 올 하반기 12월 달 되면은 여러분들 전부 공인중개사이겠죠. 여러분들 전부 공인중개사 되시기 바라고요. 그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오늘 미리 한번 예행 연습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수업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18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이 다뤄지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총칙파트에서는요. 이 법의 제정 목적에 관한 것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의 이제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에는 이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쭉 적혀 있는 거지만, 굳이 나눠서 이야기하자면은 두 번째로 다루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는 용어 정의를 다뤄요. 예, 요게 1조고 요게 2조니까 용어 정의를 다루는데 이 법은요, 이 법이 아니라 우리 교재는요, 중개 대상에 관한 것이 먼저 다뤄져요. 그래서 이 중개 대상에 관한 것은 첫째로 중개 대상 물건을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요, 중개 대상 권리를 다루고요. 세 번째로는 중개 대상 행위를 다룹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예전에는요, 공인중개사 제도의 이제 한계 조문으로 들어갔던 것이 지금은 빠져나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총칙 파트에 이게 적혀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요런 겁니다. 요게 1조, 요게 2조, 요게 3조, 그리고 요거는 3-2조야. 그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얘도 한 문제 가능성이 이제는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
제모 정도 할게요. 별보다. 예,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수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요거는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문제로는 안 나올지 몰라도 한 개 문제를 구성하진 않아도 지문 속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거 정도는요, 오늘 첫날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익혀주시기 바라는데요. 18페이지 그 파란 박스 안에 보십시오. 그 목적과 성격해서 제1조 이 법의 제정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 법은 누구의 업무 등을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나요?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나요? 공인중개사지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에 관한 것을 정합니까? 아니면 업무 등입니까?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되어 있나요? 업무라고 되어 있나요? 예, 처음에는 업무였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부동산 중개 업무가 아니고 뭡니까?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러니까 1번, 뭡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하고, 2번, 뭡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히 육성하여. 요 두 가지, 1번과 2번을 이름으로써 세 번째 것. 뭐라고 적혀 있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서 뭐가 적혀 있어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요, 결국 두 가지가 적혀 있다. 아,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 구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과 and 2번을 하여. 그 다음에 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국민 경제에 이바지다. 그래서 1번, 이게 뭐요? 공인중개사 업무 등을 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고, 여기는 업무였고요, 여기는 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였다는 거예요. 예, 이 법의 특징은요,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즉,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전부 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에요. 과거에는요, 이걸 중개업법이라 해가지고 중개 업무에 관한 것과 중개업을 논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번째가 뭐다? 이 두 가지를 이름으로써 궁극적으로 뭐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이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이렇게 기술해 놓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 법의 제정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법의 이제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법의 성격은요, 여러분들. 일단 이겁니다. 일반법 또는 기본법. 이 뜻은 뭐냐면 큰 법이다 그런 뜻이고요. 특별법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작은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제일 큰 법이 민법이에요. 그런 개인들 중에서도 장사꾼이라고 하는 일정한 직책을 갖고 있는 상인과 상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의 영역이 큽니까? 상법의 영역이 큽니까? 민법의 영역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상법에 대해서 민법은 무슨 법? 그렇죠. 큰 법이야. 일반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민법에 대해서 상법은 무슨 법? 작은 법,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 중개사법은 어떤 법이냐? 상인들 중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장사꾼들, 그분들에 관한 것들을 규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상법보다도 더 작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법, 상법에 대해서 중개사법은 어떤 법? 특별법. 그 얘기야. 그다음 이 법은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법이냐? 그건 뭐냐면 뭘 찾아보려고 할 적에 제일 먼저 이 법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게 제일 큰 법이란 뜻이야. 이 법에 대해서. 그건 뭐냐?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 중개업 또는 부동산 중개 업무 또는 중개 보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 법보다 큰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런 것을 보려면 제일 먼저 어느 법부터 뒤져야겠어? 이 법부터 뒤지거든. 그러니까 중개업, 중개 또는 부동산 저 뭡니까? 수수료, 중개 수수료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 법은 어떤 법이다? 일반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19페이지에 보면 기본법,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부동산 중개 줄 쳐놓으세요. 중개 나오면 뭐부터 찾아? 이 법부터. 중개. 그 다음 여러분들 특별법 하면은 뭐냐? 민법 상법에 대해서 민법 상법 줄 쳐놓으세요. 민법 상법.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제 사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이제 중간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거는요. 공법 그리고 사법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와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공법이에요. 한마디로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둘 중 안에 하나가 모이기만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기만 하면 그것은 뭐다 무조건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은 뭐냐?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이야. 그래서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중에서 제일 큰 게 뭐? 민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요, 사법적 측면, 그리고 공법적 측면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개 수수료 같은 건 어느 측면이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과의 관계니까 그건 사법적 측면이에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려고 해. 그럼 등록 절차에 관한 거.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시장군수 구청장과의 관계야. 그러니까 그건 어느 측면입니까? 공법. 이 법은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측면에서 무슨 법이다? 사회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이 법은요. 국내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국내법으로서의 성격은요. 속지주의적 측면하고 속인주의적 측면이 있는데요. 이 법은 적어도 속인주의적 측면의 국내법은 아니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속지주의적이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요.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서 뭔 짓을 한다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중개사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한테는 적용 안 돼요. 그러나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개설 등록하려고 그래. 그 미국 사람에 대해서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돼. 적용되는데 왜 되냐? 미국 사람이라서 적용되는 거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서 적용되는 거요. 속인주의적이 아닌 속지주의적 측면의 국내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 법의 법적 성격의 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올까요? 한두 개의 지문으로는 나와요. 한두 개, 그죠? 여기는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해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요 문제를 논해야 되는데 이 법은요, 이 책은요, 요걸 먼저 다루고 있어요. 자, 저 중개 대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자, 중개를 갖다가 용어 정의하면 이렇게 용어 정의가 됩니다. 중개라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 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중개는요, 이렇게 용어 정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중개는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개 이퀄 알선이야. 중개란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용어 정의하는데 뭘 알선하냐는 거야. 첫째로 무엇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 다음 매매 교환을 하게 되면 뭐가 움직입니까? 그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떤 권리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그 밖에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뭔지는 몰라도 권리라는 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권리는 중개와 친하고 어떤 권리는 중개와 친하지 않을까라는 그죠? 중개 대상 권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매매는 권리요, 물건이요, 행위요. 예? 이건 매매는 행위입니다. 자, 교환도 뭐요? 행위야. 임대차도 뭐요? 행위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밖에 권리라고 되어 있나요?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요. 중개를 하려면 첫째로 뭘 알아야 돼?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돼? 중개 대상 권리가 무엇인가를. 세 번째는 무엇 알아야 돼? 중개 대상 행위가 무엇인가를.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중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중개 대상물이고 어떤 것은 중개 대상물이 아닌가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중개 대상물을 전제로 해서 그 중개 대상물 중에서도 어떤 권리는 중개가 가능하고 어떤 권리는 중개가 불가능한가. 예를 들면 토지라고 할지라도 예. 토지에 대해서 점유권 중개할 수 있을까요? 토지의 유치권 중개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특별한 권리, 어떤 권리가 또 중개가 가능한가를 또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중개 대상물로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을 어떤 행위로 득실 변경이 되었는가? 예를 들면 소유권의 상속 중개할 수 있을까요? 토지의 소유권의 상속을 중개할 수 있냐는 거죠.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경매 중개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행위는 중개가 가능하고 어떤 행위는 중개가 불가능한 것인가. 그 세 가지를 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책이 아주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자, 2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를 보면은 어지껏 다른 책들은 이렇게 돼 있었어. 중개 대상 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은 중개 대상 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개 대상 물,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행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써놨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써놨어요. 아주 침착하게 교재를 참 잘 쓴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중개 대상 물,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행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중개 대상 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와 얘가 한꺼번에 뭉뚱그려져가지고 아닌 거 몇 개냐 박스 주고서 아닌 거 몇 개냐 찾기도 나와. 그래서 여기는 100%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중개 대상 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중개 대상 물은요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첫째로 토지, 두 번째로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목, 네 번째로 공장재단, 광업재단. 예, 이렇게 네 개가 써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0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그 박스 안에 걸 보세요. 자, 박스 안에 3조. 그 3조 보면 중개대상물의 범위 해가지고 중개사법에 뭐라고 적혀있냐. 1번 토지, 2번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3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건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놓고 그 밑에 제2조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대통령령이야. 그게 뭐라고요? 3조 밑에 2조라고 되어 있는 건 그건 그냥 2조야 아니면 대통령령이야. 대통령령에 있는 이야기로 써요. 대통령령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위에서 말하는 그 3번에
3조 제3호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첫째로 임목이다. 그 다음에 네 번, 두 번째로 뭐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삭제된 게 뭐냐? 광업재단이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공장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그리고 3번에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러던 것이 이제 공장재단 저당법하고 광업재단 저당법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2번에 두 개가 다 달라붙고 3번은 삭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삭제된 거야? 아니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자, 칠판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얘네 둘은 법에 적혀 있어. 얘네 둘은 대통령 명에 적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야.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어이, 칠판을 보시오. 법정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 법에서만 기술하고 있다. OX. 법에서만 있나요? 대통령령에도 있나요? 대통령령에도 있다는 거요. 그럼 이 얘기는 맞나요? 틀리나요? 법정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만 기술하고 있다. OX. 오! 다시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구별돼야 돼. 자, 두 개는 같은 얘기요? 다른 얘기요? 얘는 틀려. 얘는 맞아. 법령 할 때 령은 뭐야? 대통령령에. 여러분들 우리는 만자만 들어가면 틀리는 줄 알아. 근데 중개사법은 절대 안 그래. 만자 들어가도 맞아. 법령에서만 기술하고 있단. 맞아요. 대통령령과 공인중개사법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요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들 여기 토지와 건축물은요 이렇게 돼 있나요? 등기된 토지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그냥 토지 건축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시방법으로서 반드시 등기를 요한다. 등기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요. 등기가 필수적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말하는 임목은요, 임목법에 의해 등기하지 않으면 임목이 아니야. 단순한 20개 집단에 불과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도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하지 않는 한 재산 덩어리에 불과하지 결코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얘기는 대통령령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은 반드시 등기를 뭐한다? 필수적 요소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저게 또 시험 문제야. 구별할 수 있죠? 여러분들 토지와 건축물은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토지와 건축물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개할 수 있어. 하지만 임목은 아무리 고가의 나무라 할지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임목이 아니야.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공장재단 광업재단법에 의해서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장재단이다 광업재단이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다음 이 중개대상물 이것을 논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죠? 사적 소유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예요. 그 얘기는 비록 이런 것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물건이라면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예, 얘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2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 교재 22페이지를 보면,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거기 토지와 건축물의 구체적인 사례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예,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개할 수 있다 못한다? 자, 개인 거요 국가 거요?
개발 제한 지역 구역으로 묶이면은 개인 거야? 그래도 국가 거야? 개인 거야? 중개대상물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거기 보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그렇게 썼을 거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래. 개인 거요? 국가 거요? 개인 거야? 중개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세 번째 거 봐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처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등기부상. 중개대상물이 아니야. 가능하다는 거야, 개인 거기 때문에. 봐봐, 거기. 가능, 불가능. 가능이야. 어이, 봐봐. 중개대상물인가 아닌가를 찾는 그 근거, 그 논리의 방법은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물건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걸로 찾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 4번. 미등기 부동산, 무허가 건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봤잖아. 가능하다는 거요. 개인 권한.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줄쳐놓고 별표하세요. 법에 뭐라고 돼 있냐? 미채굴 광물. 지하자원은 구주로 한다라고 돼 있어. 지하자원은 뭐로 한다고요? 지하자원은 구기로 한다. 그 얘기는 중개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요. 이 미채굴 광물이 정체가 뭐냐? 칠판을 보세요. 미채굴 광물의 정체는 이거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할 망정 누구 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거라서 중개할 수 없다는 거요. 그 다음 무주의 부동산, 주인 없는 땅. 무주의 동산은 민법상 선점이라는 게 인정돼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무주의 동산은 먼저 짓는 사람이 임자야. 뭐는? 동산. 근데 무주의 부동산은 아니 내가 주인 없는 땅 발견했어. 누구 땅도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깃발 꽂으면 내 땅이다? 민법에 써 있어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라고. 국유로 한다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줄쳐놓으세요. 미채굴 광물, 무주의 부동산. 그 다음 공도라고 돼 있어. 여러분들 그 공도 말은 이상해도 그게 도로야. 도로. 도로인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국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지방도. 그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왕관처럼. 그러지, 근데 여기다 몇 번, 1번, 뭐, 3번, 뭐, 이렇게 표시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예. 이런 공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로 도로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사도, 개인도로는, 도로는 도로라서 중개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라면 중개할 수 없지만 개인 도로라면 중개할 수 있다라는 게 거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공도 중개 대상물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개인 거야 중개 대상물이다 해당한다 그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이거 공유재산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에서 저거 공유 아니야. 뭐 저기 공유, 합유, 총유 그 공짜가 아니야. 여기는 공공할 때 공짜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가재산 아니면은 저기 그 지방자치단체 재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개할 수 없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공유 저기 뭐냐면 그 공용 수용된 수용 토지야. 수용될 거야 아니면 된 토지야. 수용된 토지니까 이제 누구 거야? 그러니까 중개 못해요. 그러니까 수용된 토지 중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죠? 근데 거기 단서를 봐. 그러나 공용 수용 예정된 토지는 뭐라고 돼 있어? 예정된 토지는 수용된 거야? 이제 수용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중개해 못해. 이건 개인 거니까 가능하다는 거요. 자, 청와대, 그 다음에 남대문 이런 건 읽을 필요도 없어. 다 어디 거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그 24페이지에 뭐 하천호수 바다 있죠? 예, 하천호수 바다의 정체는 뭐냐면 토지요. 하천호수 바다 정체가 뭐라고요?
토지야. 근데 국유로 한다야. 어디 거요? 국가 거야.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전하고 달리요. 지금은요 하천을 갖다가 예전에 이제 준용하천이라는 이용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하천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깨끔한 거 내가 같은 것들은요 개인 소유가 인정돼. 그러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천은 그런 거요? 아니면 국가 거에 그 남한강, 북한강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 바닷가는요, 여러분들 학개론 시간에 여러분들 바닷가는 뭐라고 나오죠? 빈지, 그렇지. 어휴, 잘하시네. 이야, 우와. 그래요. 빈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빈지. 여러분들, 빈지, 즉, 바닷가는 만조위가 됐을 적에 물이 차는 지역일까요? 만조위가 돼도 물 안 차는 지역일까요? 안 차는 지역이에요. 만조위가 됐을 때 물에 차는 건 바다야. 만조위가 돼도 물에 안 차는 지역인데, 여러분들, 지적도를 띄워보면 그 바닷가는 집원이 없어. 뭐가 없어요? 그래서 빈지야. 한마디로 집원이 없다는 건 바닷가는 누구 거라는 거요? 국가 거야. 그러니까 중개 대상 물이다 아니다? 아닌 거요. 그 다음에 포락지는 강이나 바다, 호수 이런 데 빠져버린 땅을 포락지라고 해서요. 포락지는 무조건 국유로 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중개 대상 물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15번 보면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하여 준공된 토지. 누가 했대? 누가 했대? 누가? 그러니까 중개 대상 물이겠어? 아니겠어? 중개 대상 물인 거야. 됐어요? 그 다음,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 자, 요게 이제 좀, 야, 이게 이제, 자. 예, 좀 구별합시다. 토지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토지의 일부분이란 토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토지 정착물은 토지와 분리된 별개의 권리의 객체. 이것이 토지 정착물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은요. 임야의 경우 이런 거야. 나무. 그 다음에 숲, 풀. 풀들이요. 풀.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여기는 온천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뭐 거기 바위 덩어리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토지의 일부분이에요. 얘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오. 자, 요 소유자가 A야. 여기 나무가 있어요. 이게 잣나무요. A가 이 땅을 B에게 팔게 되면 이 잣나무는 누구 거대요? 토지와 운명을 같이 해요. 그걸 토지의 뭐라고 한다?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개념이 이거요. 한 필지의 일부분. 한 필지의 일부분이라는 건 이렇게 땅이 있게 되면 이게 27번지야. 근데 27번지 중에 요만큼. 요거는 토지의 일부분의 개념입니까? 한 필지 일부요. 토지의 한 필지의 일부분의 개념으로서요. 요 토지의 한 필지의 일부분은 요거는요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얘는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런데 한 필지의 일부는 얘는요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이 다른 것이 특징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요. 여러분들, 땅. 이거 이 27번지 소유자가 A인데 여기에 B가 요만큼만 임대해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상권 일부분만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예,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익물권이나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한 필지의 일부에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일부분이라는 개념과 토지 한 필지의 일부라는 개념이 일단 구별돼야 되고요. 그다음 토지의 일부분으로서 판례가 인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 이겁니다. 조립식 볼트 형태로 이루어진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가 이야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거로 쟤는 시험에 무진장 잘 나와. 조립식 볼트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세차장 구조물. 그러니까 저건 이런 거요. 땅에다가 콘크리트 이렇게 기둥 이렇게 몇 개 땅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박아놓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립식 볼트로다가 여기다 철골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3면을 막아요. 4면을 막진 않죠. 3면만 막아. 왜? 여기는 차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놓고 여기에서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뭐가 나와? 물. 그렇게 되는 이거. 건물로 봤다, 건물로 아닌 걸로 봤다. 토지 정착물로서의 건축물로 보질 않고 저것은요,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대표적인 이야기로서요, 시험에 무진장 잘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거 문제 줄 적에 저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거기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일부분은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아.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한 필지의 토지에 임차권이나 전세권, 그죠?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말이 좀 잘 맞아. 좀 어색해. 어색해요. 여러분들 그거 읽어봐요. 여러분들 그 16페이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필지 토지의 일부, 그 다음에 건물의 뭐 한실 등은 중개 대상 권리 관계에서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요. 그런데 지상권, 지역권, 타법상 가능함으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는 거요. 이게 뭐냐면, 이 토지의 일부분이란 개념하고 한 필지의 일부라는 개념을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혼용돼야 돼? 아니면 구별해서 봐야 돼? 구별해서 봐서, 토지의 일부분, 뭐 이런 것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 아니고, 예? 중개대상물 아니고, 한 필지의 일부는 중개대상물 될 수 있고, 구별해달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런 것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헷갈리지 않고 맞춰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17번,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거기다 펼표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쓰세요. 분양권. 예. 판례는요,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뭐라고요? 장래 건물입니다. 그래서 장래 건물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돼? 분양권.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장래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분양권하고 구별되어야 될 게 여러분들 예금 통장들 있죠? 1순위 통장, 뭐 이런 예금 통장.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채권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은 부동산 관련 증서예요. 이건 주택법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건 3학년 3반짜리야. 이런 거 거래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입주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요. 됐어요? 자,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고, 분양권이 되기 전 단계로서의 각종 예금 통장이나
주택상환 채권이나 아니면은 입주권 같은 것들은 중대대상물 아니다야. 왜냐? 여러분들, 우리가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다면 그거 통장으로는 분양권의 차이점하고의 차이점은 이거야. 분양권은요, 동호수가 특정돼요. 우리가 분양 계약해가지고서 넣게 되면은 몇 동 몇 호 나와 안 나와? 이게 나와요. 그런데 분양권은 우리가 통장 갖고 분양권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주권 가지고서 넣기도 하고, 그리고 뭐 주택 상환 채권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양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몇 동 몇 호가 특정됩니까? 뭐 24평 아파트 들어갈 권리 뭐 이런 식으로다가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습니까? 동호수가 특정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개대상물 아니다입니다. 이건 이제 건물에 대한 거고, 토지도 대토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토권은 뭐냐면 이런 거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토지 넣고서 이걸 쪼개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줄 적에 대토권은 이 토지 중에 어떤 거든지 주는 거야. 이거는 뭐 추첨해. 추첨하기 전이 대토권이야. 그러니까 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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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이 특정되어 있어? 특정되어 있질 않아. 특정되어 있질 않죠. 그러니까 중개대상 권리다, 아니 중개대상 물이다 아니다. 그게 대토권 얘기야. 그래서 밑에요, 여러분들 대토권 보세요. 자, 19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토권. 중개대상이다 아니다. 예? 해당하지 않는다. 대토권은요, 중개대상 아닙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문제요. 됐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아야 될 것은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례가 인정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거야.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이요. 그 다음에 경작 중인 농작물이요.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입니다. 이 중에서 중개 대상물인 것은 요거 하나야. 얘네들은 중개 대상물 아닌 거예요. 하지만, 얘네는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는 얘만 나와요.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은 중개 대상물이다. 외워주셔야 돼. 자,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이 토지가 이게 A 거였는데 여기에 소나무가 세 그루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얀 건 잣나무고 밑에 빨간 건 소나무야. 이거를 A라는 사람한테 B가 한 그루에 100만 원씩 300만 원에 샀어. B가요. 세 그루의 소나무 누구 거죠? B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토지를 A가 C에게 팔면 이 세 그루의 소나무 누구 거다?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씻게 돼요. 왜? 토지와 뭘 같이 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는 이 세 그루 소나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A한테 300만 원 준 거 내놔라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A가 C에게 이 토지를 팔기 전에 B가 여기에다가 새끼줄 쳐놓고 여기다 푯말을 달았어요. 그래놓고 여기에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여기에다가 B 것임이라고 써놨어. 그 상태에서 A가 C에게 이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세 그루의 소나무는 누구 거다? 그때는 B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이에요. 그래서 명백히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수목에다 저런 행위를 하는 순간에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했던 나무들이 뭘로 바뀐다? 토지 정착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개대상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법을 망각한 거예요. 사실은 중개대상물 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 차치하고 여러분들은 그거야.
적어도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인 방법에, 아 죄송합니다. 중개대상물이다.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못 나와요.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학설 다 갈리고 또 한바탕 싸워. 그러니까 얘는 기출문제로 나와가지고 답은 아니다였는데 저 수험생들이 우기는 바람에 이다로 해줬어요. 예, 이다로 바뀐 거야 그때. 하지만 얘네들은 아니야. 그래서 요것들은 안 나오고 요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그거 적어놓은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제 요걸 보겠습니다. 뭐요? 인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인목은요, 여러분들. 서 있는 나무란 뜻이다. 인목법에 의해 등기된 나무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7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인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인목에 관한 법률 거기 보면 이 법은 인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목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출처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인목은 오로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일 뿐입니다. 다른 권리 안 돼. 자, 저를 좀 보시오. 인목에다가 여러분들 임차권 형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를 빌려. 빌릴 수 있어? 없어? 나무를 뽑으면 그때는 그 뽑는 순간에 인목이 아니야. 동산이 돼버려요. 뽑는 순간에. 그죠? 그러니까 결코 그건 부동산이 아닙니다. 토지 정착물이라는 건 토지에 붙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뽑는 순간에 토지니까 결국 임대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목은 오직 소유권과 무슨 권리? 저당권의 목적입니다. 라는 게 특징이야. 됐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그 2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이 법의 이제 뜻 다음과 같다 해서 인목이란 그 1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주목 거기 출처 놓으세요. 수목의 집단. 인목은 수목의 집단이야. 그러니까 고개 드세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어이. 한 그루의 나무는 인목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한 그루의 나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목에 뭐 해야 돼? 두 그루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용문사에 거기 가보면은 저거 있잖아. 아름드리 그 은행나무. 인목으로 등기한다 못한다. 아, 못해요. 한 그루를 따로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겁니다. 적어도 두 그루 이상입니다. 수목의 집단이다.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2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목 등기부란 뭐 해가지고서 어디냐.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처리되고 편성된 거다. 인목등기부는 어디서 관리한다는 거요?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관리해. 그러면요, 여러분들 거기서 넘쳐서 29페이지에요. 인목등록 원부라고 몇 조냐면 9조를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인목등록 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인목등록원부는 어디에서 관리한다는 거요? 시군구.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합시다. 절 좀 보시오. 여러분들, 이런 거요. 우리 건물을 보면은, 토지를 보면은 대장이 있고 등기가 있죠. 대장은 어디서 관리해? 행정관청인 시군구에서. 그 다음에 등기부는 어디서 관리해? 예? 등기소. 한마디로 법원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 해당하는 거, 인목의 대장에 해당하는 게 인목등록원부야.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는 그것에 해당하는 게 인목등기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별할 수 있나요? 인목등기와 인목등록원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대장과 등기부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대장은 권리관계를 보는 거요, 사실관계를 보는 거요. 그렇죠. 반면에 등기부는 소유자가 누구다, 저당권 얼마가 설정되어 있다, 누구한테 임대차 계약, 임대차는
등기 안 되죠. 예, 전세권 설정이 얼마가 들어왔다라는 권리관계를 보는 거는 등기부라는 거죠. 그래서 임목등록 원부와 임목등기부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절 좀 보시오. 임목의 수령, 수량, 수종을 확인하려고 해. 임목등기부 확인하는 게 원칙이다. 임목등록 원부를 확인하는 게 원칙이다. 뭐요? 임목등록 원부 확인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임목등록 원부.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임목등록 원부를 보시면은 첨부서류 몇 년간? 10년간.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말도 안 하고 취지를 적고 폐쇄한다. 폐쇄한 날로부터 몇 년간? 무조건 법은요. 아래위로 적는 게 어떻다고? 같아. 10년, 10년. 무조건 10년 하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임목등록 원부에 미리 기재되고 임목등기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저당권의 효력이라고요. 28페이지에 그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저당권의 효력 있죠? 거기에 4조를 보시면은요.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배원한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줄쳐놓으세요.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자, 저당권은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도 미쳐? 변형물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저당권의 일반적인 통일적 성격이에요. 저당권은 변형물에도 미친다는 일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목이 변형됐어, 뽑혔다, 아니 임목이 벌채되었어 이러면은 거기에다 저당권자, 임목의 저당권자는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저당권 행사라는 건 경매하는 거야. 저당권 행사는 뭐 하는 거예요? 경매야. 근데 전제기가 아직 도래하기 전이야. 그러면 경매한다 못한다?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야. 경매한다 못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게 그 밑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저 2번 채권자는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제2항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그것이요.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면 경매할 수 없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틀려.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단, 기간 도래했어, 도래하지 않았어?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대금을 찾아간다, 아니면 찾아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거야. 여기 봐세요. 나무가 심겨져 있을 적에는 임목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임목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거기에서 그냥 놓고 있어도 되는데 나무가 베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미 베어져가지고선 딱 놓여 있으니까 저기가 그 나무 소유자가 하나씩 하나씩 빼가지고 딴 데다가 바꿔치게 하거나 아니면 누가 도둑이 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훔쳐가게 되면 남는 거 있어 없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저당권자가 결국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를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벌채되어 있을 때 임목이 변형되어서 벌채되어 있을 땐 거기에다가 경매할 수 있게 해주고 단 기간이 도래하지 못했으니까 찾아간다 아니면 공탁한다. 공탁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그 뭐를 보면냐면은요 저기 그 28페이지 맨 끝에 보세요. 자, 임목의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라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그러니 얘기는 먼저 등기, 임목 등기를 하려면 먼저 어디부터 기재되어야 돼? 임목 등록 원부에 먼저 기재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 몇 페이지를 또, 뭘 또 봐주시냐면요. 여러분들, 30페이지에요. 맨 끝에 2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목의 저당권 설정하려고 하면 임목에 대해서 뭐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들어야 해. 왜?
토지와 건물과는 달리 임목은요,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누가 배워갈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꾸지 않으면은 가치를 또 잃어버릴 수 있고 해.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 설정할 때는 뭐부터 들어라? 예, 보험부터 들어라. 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인 문제를 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이런 문제입니다.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토지 소유자는 A고요. 임목이 있어가지고 임목 소유자가 B였어요. 이때 이 토지 소유자 A가 이 토지를 C에게 팔게 되면 C는 어떤 생각을 하냐? C는 토지의 양수인인 C는 어떤 생각을 하냐? 원래 여기서 봤지만 나무는 토지의 뭐에 불과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나무들도 C는 누구 거 된다라고 생각하겠어. 내 거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놓고 얼른 이 땅을 샀는데 나무 내 거 돼? 아니면 나무는 역시 B 거야? 그렇죠. 임목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B 거 아니야? 이거야 토지 정착물로 바뀌어가지고 토지와 분리돼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C는 좋다 봐라. 좋다만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땅을 샀어도 이 땅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 못해? 이 짜투리 말고는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씨가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씨한테 야 너는 땅 사면서 임목등기부도 안 뒤져보고 사냐? 여러분들 땅 사면서 임목등기부도 한번 뒤져보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는 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땅 사면서 토지등기부 등본 안 뒤져보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당연히 들여다봐.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토지등기부를 통해서도 임목설정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토지등기부 등본 갑구, 을구 어디를 통해서 확인한다? 갑구, 을구 어디? 어디요? 표제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용이에요. 뭘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표제부. 기억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임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목은요.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까 그거 있죠. 원시적으로다가 이름 표시한 거. 저당권 돼, 안 돼? 안 돼요. 하지만 임목은 모두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야.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요.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경우에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나 임목의 경우는 소유권만의 객체이다. OX. X. 틀렸다는 거요. 두 번째, 임목을 저당권 설정할 땐 그냥 설정한다. 뭐부터 들어라? 보험부터 들어라. 그 다음, 저당권자는 임목의 변형물에 대하여 예?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 행사라는 건 경매인데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행사 못한다? 그래도 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단, 찾아간다, 공탁한다. 그 얘기 기억해달라는 거요. 저당권과 관련시켜서. 오로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일 뿐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임목은 여러 필지에 걸쳐있는 나무들을 한 개의 임목으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 못한다. 필지 단위로만 해야 돼. 한 필지. 됐어요? 그래서 필지 단위로만 등기할 수 있지. 여러 필지에 걸쳐있는 걸 한 개의 임목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임목의 경우, 자, 임목의 경우 이렇게 한 필지 있을 때 여기에 토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임목 설정 여부 확인된다, 안 된다? 근데 이 토지 등기부 등본에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제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제부. 됐어요? 그 다음
임목 등기를 하려면 먼저 어디에 기재돼야 돼? 예? 임목 등록 원부. 해서 사실관계는 뭐에 의해서 확인한다? 뭐에 의해서? 임목 등록 원부. 그리고 이 임목 등록 원부에 기재된 그 내용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 몇 년간 보존? 폐기한 다음에도 몇 년간 보존? 예, 왜냐면 나중에 거기 분쟁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요. 됐어요? 10년, 10년. 여기까지. 여러분들, 임목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한 거예요. 자, 얘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분들이 되면 임목 중개 한번 해보겠어? 아니면 절대 안 할 것 같소?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시험에 내면 돼? 안 돼? 근데 악착같이 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중개대상물의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저것은요, 원래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한 개의 재산 덩어리를 등기해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거 왜 굳이 등기를 하냐? 여러분들, 우리 한번 그 법조문을 갖다가 뭐라고 제목이 뭔가 한번 볼까요? 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무슨 법에 의한 거야? 그 법 제목이 뭐요? 그 파란 박스를 보세요. 공장 및 광업재단 무슨 법? 무슨 법? 저당권 설정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요. 뭐가 목적이야? 저당권. 야, 여기 보셔. 자, A라는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공장, 공장재단으로 등기하여야만 저거 A 거다라는 게 확인돼요? 아니면 등기 안 해도 당연히 A 거요. 당연히 A 거야. 이거 굳이 왜 공장재단 등기하냐는 거야. 등기하는 이유는 저당권 설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런 거야. 예를 들면요, 이 친구가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냐니까 이게 필요해. 뭐가? 한 20억 필요해. 근데 20억 어디가 많아? 은행. 그래서 은행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냐, 토지는 토지 10억이야. 그리고 여기 건물이 있는데 건물 가격 기껏 나가야 한 5억밖에 안 나가.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공동 저당 잡아봤자 가격이 얼마야? 20억 대출 받을 수 있다? 절대 못 받는다. 절대 못 받아. 이럴 적에 20억을 대출 받기 위해서 토지 10억, 그리고 여기에 공업 소유권 그러니까 특허권 같은 것들이요. 이게 한 10억. 그 다음에 기계류 10억. 그리고 여기에 전기설비 10억. 하면 얼마 나와? 40억. 그러면 20억 대출 받아 못 받아? 대충 대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뭘 만들어? 공장재단 설립하는 거요. 목적은 뭐 하기 위한 거다? 저당권 설정이 목적이라는 거요. 그 다음 여기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토지나 건물이라면은 이 40억짜리 20억 대출해주겠는데 이거 뭐 이런 것들 갖고서 40억이라고 해가지고서 은행에서 20억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야. 이거 더 쓰래. 한 60억은 돼야 되지. 이거 갖고는 좀 약화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런데 문제는 A가 이쪽에 공장이 하나 더 있어. 제2공장이 있어. 그러면 두 개의 공장을 합쳐서 한 개의 공장재단 만들 수 있다, 없다? 목적이 뭐요? 저당권 설정하기 위해서 두 개 합쳐도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A 게 아니라 A의 와이프 거야. 소유자가 달라. 한 개의 공장재단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는 거요. 뭐만 할 수 있으면 돼?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게끔 액수만 맞추라는 거야. 60억짜리 맞추면 되는 거야. 그리고 봐봐.
공장재단에는 거기 목록상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은 필요한 것만 넣으면 된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만 맞춰서 넣으면 돼요. 여기 보십시오. 건물 5억짜리인데 굳이 집어넣었어? 안 집어넣었어? 여기에 지금 공장재단에다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뭐 받을 수 있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만 넣으면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에 거기 10조.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그 다음에 출처. 둘 이상의 공장. 하나만 갖고 해. 둘 이상도 돼. 공장 재단 설정하여 무엇을? 저당권의 목적. 뭘? 저당권의 목적. 그 다음에 그 밑에 뭘 보십시오. 공장 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경우 소유자가 같아야 돼. 달라도 상관없어. 예? 달라도 상관없어. 단, 한 개의 공장재단. 예를 들면 이거야. 여기 공장재단에 속한 물건이 다른데 또 공장재단에 속하면 돼? 안 돼?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밑에 있는 거야.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런 이야기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토지와 같이 등기를 요하는 물건은 미등기인 상태로 공장재단에 편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미등기일 때는 등기를 한 후에 공장재단에 편입시켜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등기인 상태로다가 이 토지를 갖다가 공장재단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 토지를 등기를 해놓고 토지 등기부상 공장재단에 편입됐다는 걸 알 수 있어? 몰라. 모르니까 그걸 슬쩍 팔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장재단에 편입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얘기는 뭐냐. 얘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도 공장재단 편입 여부가 확인이 어떻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토지등기부 등본을 통해 봐도 등기부 등본 여러분, 아, 이 토지는 공장재단에 속한 거네. 이거 확인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등기부 등본에 어디? 표제부, 갑구, 을구. 갑구, 을구와 같은 해당구라는 거예요. 표제부가 아닙니다. 어디를 통해서 확인한다? 갑구, 을구와 같은 해당구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31페이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보면은요. 4번이 뭐요? 4호가 뭐라고 적혀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은 갑구에 있어? 을구에 있어? 예? 을구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 토지가 소유권이라면은 소유권 안에, 갑군 안에 뭐가 공장재단 편입되었다는 게 나와. 근데 이 토지가 만약에 지상권 설정한 가격이 10억이었다면 토지 등기부 등본에 무슨 난? 을구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요. 그게 해당구의 문제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여기 봐봐. 임목에 대한 거는요. 토지 등기 어디에서? 어디에서 확인이 돼? 그 다음에 공장재단에 관한 거. 토지 등기 어디? 두 개는 달라요. 시험에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이야기야. 기억할 수 있죠? 예, 저거 좀 나눠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임목은 토지 안에 임목이 들어있는 거요. 임목 속에 토지가 들어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토지는 겉부분이야. 그 속에 임목이 들어가 있어. 겉에 있어. 표제야. 그런데 이거는 토지 속에 공장재단이 있는 거야. 공장재단 속에 토지가 들어간 거야. 예? 어떻게 토지 속에 공장재단 안에다 토지를 집어넣지?
토지는 그러니까 공장재단 안에 들어갔어. 아니야. 그러니까 거치야. 아니야. 그러니까 해당 구 속이라는 거요. 됐어요? 그 봐. 다음 주에 또, 아니, 다음 주에 또 하면 또 틀려. 구별해 주시기 바래요. 됐습니까?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한 부분은 별도의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예요. 자, OX로 대답해 보세요.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장재단 자체로, 전체로서 중개대상물이지, 요 토지는 따로 중개할 수, 아까 없게 하려고, 토지등기부등본에 뭐를 통해서? 해당구를 통해서 공장재단 편입 여부를 확인한대잖아. 왜? 중개? 못하게 하려고. 팔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저거 팔아먹으면 은행 손해보니까. 됐어요? 그 다음 이거요. 여러분들, 공업소유권 중에서 이제 그 특허권 같은 경우요. 기껏대야 20년이야. 기간이. 그런데 이게 있죠. 이게 등기부가 등계. 이게, 그러니까 토지 등기가, 아니, 공장재단 등기가 된 게 이게 언제냐? 20년 전 거야. 언제요? 20년 됐어. 그럼 저당권 설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거 남아있겠어? 아니면 다 빠면 됐겠어? 이게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왜? 감가상각이 굉장히 급진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 문제 때문에 얘는요,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등기하고 나서,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고 나서 10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몇 개월이요? 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31페이지요. 11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조의 2항을 보세요.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전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몇 개월? 뭐를 설정해야? 저당권 설정해야 상실되지 않아.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은 반드시 소유권 등기하고 나서 몇 개월? 예, 10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다음. 자, 아까요. 임목은 임목은 오로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였죠. 근데 공장재단도 역시 소유권과 저당권만의 객체야. 단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을 땐 임차권 형성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요. 이 공장 주인이, 미국가 한 3년. 공장 버려놓고 가는 게 좋아? 아니면 임대라도 해놓고 가는 게 좋아? 그럴 땐 저당권자가 동의를 해주겠나요? 안 해주겠나요? 해주겠죠. 그럴 땐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을 땐 임대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야. 자, 한번, 뭐냐면 31페이지 12조 보세요. 거기에 11조 2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조 2항.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요. 오직 소유권과 저당권이야. 그러나 여긴 단서가 있다는 거야. 임목과 달리.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예. 임대차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광업재단은 공장재단하고 똑같은 얘기들이야. 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유자가 다른 물건, 여러 개의 공장, 이런 것들, 한 개의 공장재단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공장재단 쪽엔 다 편입되어야 된다. 아니면 저당권 설정하기에 적절한 액수면 가능하다. 예, 네, 모두 편입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공장재단에 속한 부분들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요. 등기를 요하는 물건이 공장재단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미등기인 상태로 공장재단에 편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토지가 공장재단에 편입되었을 시에는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표제부로 확인한다, 해당구로 확인한다. 해당구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자,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부터 저당권 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10개월 이내. 감가상각 문제 때문에 10개월인데, 그거 12개월로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와. 몇 개월?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하여야 한다. 라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긋지긋한 이 동네 또 볼까요? 이제 안 보게 될까요? 또 보겠죠. 예, 여러분들 3월 달에 또 한 번 또 하겠죠. 여기.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계대상물이에요. 자,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